큰 손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? 내 손이 이렇게 작아도 배포는 커요. 이 작품 보면 모르겠어요. 네? 어디? 작품이요? 이 뜨개질 작품 보면 모르겠어요. 코트 뜨개질이요? 예. 네. 다음에 뜨개질이 큰 손?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? 뜨개질이요? 오! 오, 잠깐 저렇게 아이고.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도 많이 와요. 구경하러도 많이 와요. 집안 전체가 온통 뜨개질 작품들.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뜨개질 소품이 아닌 어마어마한 크기들로만 가득한데. 저것도 핸드메이드, 핸드메이드. 와. 저거 몇 년 걸리셨을 것 같은데. 저 정도. 더욱더 놀라운 건. 이거 다 어머니 짜신 거예요, 이거? 네, 짰어요. 목도리 같은 것도 신기하지요. 아니고. 와. 이 엄청난 크기의 커튼을 손으로 직접 짰다는 사실. 와. 한 땀 한 땀을 몇 번을 반복해야 이 큰 걸 뜰 수 있는 걸까? 1년까지는 안 걸렸겠고 한 10개월 정도 걸렸겠네요. 이거 보면 신기해요. 끔찍스럽고. 어떻게 짰는지. 손으로 짠 커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거 허니 사람 12명이 서도 남는 크기. 대단하네, 대단해요. 정확한 길이를 재보니 무려 7m 30cm. 저 섬세한 눈이 보세요. 커튼 하나를 짜는데 들어간 실만도 놀라지 마시라. 150개에 육박한다는 사실. 오로지 요거 요 바늘 하나로. 코바늘. 아, 이거요? 예. 모든 건 이 작은 코바늘 하나와 아주머니의 손끝으로만 이뤄낸 성과. 일반적인 대바늘 뜨기보다 섬세함과 기술을 더 필요로 한다는 코바늘 뜨기. 10개월 동안 저거 마신 거 아니에요? 한 칸 한 칸 나오잖아, 봐라. 어디? 어, 저. 한 칸. 한 칸 한 칸 나오잖아. 저게 저 커튼이 되는 거잖아요. 모든 작품이 다 여기서 시작된다는데.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. 예, 예. 와, 이. 지금 이 커튼이 나왔다고요? 아, 어지럽네, 어지러워요. 눈 아파요. 영 보고도 못 믿는 제작진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아주머니. 그렇게 몇 시간을 꼼짝도 않고 열중한 아주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은? 보통 저런 거를 한 달, 두 달에 뜨거든요. 아, 요거는 조금 힘드네. 언제 응? 나왔어요? 잘 짜졌어요. 우와. 와, 똑같아.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. 정확하게 뜨개질로 대단하다. 옮겨진 세상에 이런 일이 로봇. 세상에 이런 일이 인생이에요. 제가 토끼띠인데 네. 토끼 가능하시겠어요? 야, 아니 아직도 무슨 말만 하면 다 되는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고 난데없이 토끼를 만들어달라는 제작진의 요구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주머니. 뭐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딱뚝딱 짰는데. 예? 어디요? 어디요? 예쁘게 짰지. 예뻐요, 예뻐요. 어, 이쯤 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실력 인정. 귀여워라. 어머. 허야. 뭐 이거? 저런 분양을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신사와. 아주머니의 작품엔 정교한 무늬들이 가득하니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무늬들. 저걸 다 손으로 했다는 게 참 대단해. 남들은 길었다가 줄었다가 뭐 이렇게 빠져묶기도 하고. 네네.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은요. 요거 하나라도 틀 칸수가 안 맞으면 계산이 안 맞으면은 안 돼요. 저쪽에서까지 떠 왔는데 여기 틀렸다. 그럼 이걸 여기서 저서 여기까지 떠왔는 걸 풀어야 돼. 아유, 이렇게 못합니다. 예쁜 듯하게 무늬를 뜨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. 깃털까지. 오, 이쁘다. 그리고 이쯤에서 드는 또 한 가지 궁금증. 근데 왜 다 흰색이에요? 흰색은 깨끗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흰색을 갖고 전부 다 흰색을 해놔놓으니까는 내 보고 백설공주답고도 해. 손수 뜬 뜨개질로 또 흰색으로 맞춰 입은 아주머니. 새하얗게 완성된 작품을 보면 마음까지 절로 정화되는 기분이란다. 퇴근하고 돌아온 아저씨. 수염아요, 물 한 잔만 줘요. 아, 나 물 차지 말고 저기 와서 좀 씻고 오소. 아, 나 물 한 잔 먹고 좀 씻을게요. 아유. 쉬고 온나 그러면 내 물 한 잔 줄게. 아유, 뭔 줄 뭐 얼마 묻는데 물 한 잔 주시라. 아이고, 나는 다 보이지요. 남자들은 안 보이도. 그 남자들은 하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. 아니, 남자들 생각이 왜 없어요?
결국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화장실로 직행한 아저씨. 아유 진짜 아빠들 힘내야 돼요 진짜. 아유 원치 그만. 이 나이가 내면 안 시골에 우리는 집에 못 들어와요 지금.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.